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됐고요. 또 간밤에도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관망세 속에서 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3,300선 위로 올라섰다가 현재는 3,29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3%대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400억 원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1020선 안착을 했고 102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습니다. 스푸트니크 V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세고요. mRNA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출산과 엔제산업 관련주들도 어제에 이어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시총 상위 주 가운데에서는 SK하이닉스가 3%대 탄력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3사도 함께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개별주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다시 한번 3,3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움직이면 다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오늘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상승인데 종목들은 좀 반반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집중, 좀 편향 좀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좀 몰려버리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뭐 종목별 순환매, 뭐 업종별 순환매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사실 개별 종목들 이슈 있는 것들은 뭐 이제 각각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은 이제 크게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게 외국인 순매수잖아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400억 정도의 400억 원 정도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반도체랑 화학입니다. 반도체 지금 1,768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 업종에 621억 들어오고 있는데. 이 화학 업종에서도 뭔가 좀 전반적인 화학주보다는 뭐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들 이런 쪽에다가 잠깐 뭐 들어오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장이 뭐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다른 업종들은 지금 선택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나 2차전지를
선택하게 된 지금 배경이 뭐냐면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 달 이제 7월 16일부터인가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 반도체나 2차 전지 말한 게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들이 되게 많지만은 반도체랑 2차 전지는 뭔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이제 조정을 다 끝나가고 이제 실적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반도체 2차 전지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관도 오늘 뭐 2차 전지에서는 거의 안 팔고 조금 사고 있고요, 오히려. 반도체도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은 뭐 순매도고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이지만은 전체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몰리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이제 지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넓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지금 시장을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요인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시장 자체에 지금 피로도가 좀 쌓여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쳐 있을 겁니다. 많이 지쳐 있을 거고 특히 지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뭔가 지금 딱 이게 좋다라는 게 없고 계속 뭐 정치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대로 뭐 갑자기 뭐 판호 발급돼서 게임주대로 뭐 갑자기 이러는 것들 가고 또 오늘도 또 정치 테마주인지고 제약주들 갑자기 또 뉴스 나오고 올라오고 뭔가 되게 그날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도 뭐 한 시간 정도 지속될 수도 있고 하루 정도 지속되는 정도로 되게 짧고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뭔가 내 종목은 아니지만은 시장 자체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압박감에 피로도가 더 누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FOMC 이후로 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이 강달러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안 들어오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안 좋게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시장을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좀 버텨주고 있는 것들은 이 백신 때문에 경기 정상화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을 거고요. 최근에 미국 나스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좀 버텨주는 이 정도인데요. 이 네 가지가 또 아이러니하게 또 얽히고 설킵니다. 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경기 정상화가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이 경기 정상화 관련된 이슈를 또 죽이게 되면요. 지금 그 우리가 좋은 이유 중에 경기 정상화 이슈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 정상화 이슈가 줄어들면은 이 강달러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안 좋은 이슈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또 반도체 상승이 나오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주도 업종이 생기면 또 피로도가 누적이 되거든요. 또 반대로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면은 좋았던 것들도 얼마 못 가고 차익 실현 매물이 금방 나와요. 지금 이 네 가지 원인들 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은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되게 강한 모멘텀을 발생해주기 전까지는 시장 방향성 발생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시장 방향성이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앞둔 게 실적 시즌이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그나마 조금 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때그때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만 잠깐씩 오르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수급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지치기 쉬운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둬 보시고요.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기대감이 높고 또 주가의 부담이 적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분석 확인해 봤고 이제 다시 한번 고수익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유 에이텍인데요. 최근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법들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에 적용하면서 수익들을 얻는 건데, 마지막 하면 결국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장이 여러분들 심리를 아마 되게 많이 흔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내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내 것만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손실만 보고 그리고 나중에 내 걸 쳐다보니까 다시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들리는 얘기는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만 들리고
그럼 내신이는 또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최근에 좀 리뷰 드리는 것들 거의 슈팅 나오기 직전에 말씀드리고 그게 슈팅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 저희가 이제 119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1190원대 한 요 정도 가격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현재 급등이 나온 이후에 23% 이상 이제 상승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더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21선 깨지기 전까지 추가로 가져가 보셔도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주는 하반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고 만약에 지금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양봉 보고 양봉이 나오고 11선 지지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1,400원 손절과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깨질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 심리가 꼬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정리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지루했던 그 종목을 정리를 했을 텐데 그 종목을 정리하고 나고 이걸 샀더니 뭐 잘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 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갔다고 치더라도 이게 아슬아슬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때 손절을 하고 나니까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오늘 접근하실 분들은 양보 나온 거 확인하시고 손절가 1,400원 잡고 소비중으로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최근에 심리가 많이 시장에 반영돼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을 죄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간 종목들 내 눈에 보이는 종목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시세를 주거든요. 요즘 같은 두더지 게임장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오르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매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혜택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종가의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손절가 1,400원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해보려는 전략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온라인 세미나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일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는데 어려운 것들 있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제 라이브 강연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세력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특히 제 생각에 이제 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돌아오는 도래한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벤트도 좀 한번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면 저랑 이제 김상현 전문가의 칩셋이 담겨 있는 USB가 있습니다. 네. 아주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제 USB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상품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라방도 중요하지만 미리 저희가 이 이벤트는 노란톡방에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미리 와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뭐 연락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이벤트도 있는 상반기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장이니까 네. 라이브 강연이니까 이벤트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많이 오셔서
선물로 받아가시고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침필 사인이 담긴 굉장히 유용한 USB를 드리는 또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사용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온라인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6월 30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또 확인을 해보기 전에 또 제가 직접 준비한 앵커의 사진 힌트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그 대사가 자동 재생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왔거든요. 이분의 명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묻고 더블로 가랑 다른 하나 뭔지 아시죠?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네. 안 맞췄는데 바로 잘 나오네요. 자, 이게 사실 종목을 위한 힌트가 아니라 종목명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자, 오늘 종목은 3으로 시작하는 3땡땡땡인데 종목을 위한 힌트가 아니라 힌트를 위한 힌트예요. 이 사진을 왜 가져오게 되셨는지 전문가님께서 다음 힌트 말해주세요. 네, 일단은 좀 보자마자 바로 알았었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종목이랑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 오늘 종목 일단은 코스피에서 이제 2-3천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름도 이제 이따가 이제 파악하시게 되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오늘 회사는 건설 및 토목을 좀 하고요. 아까 이제 그 대상을 왜 해주셨는지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관련된 공사들을 많이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뭐 건설 되게 오래 전부터 뭐 건설 토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수주들을 했었고 역사도 많지만은 사실 우리한테 딱히 낯익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건설사들은 우리가 많이 뭐 이름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주택공사보다는 조금 더 토목 쪽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뭐 SOC 기반 뭐 토목에 많이 좀 집중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낯익은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되게 오래되고 역사가 깊고 생각보다 한 일이 많은 회사이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다음 힌트에서 나올 겁니다. 네,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건설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보다는 토목이나 SOC 쪽을 많이 건설했던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주로 이제 건설 토목 중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만든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196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대교 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포대교는 건실하다. 네. 건실한 마포대교를 지었고 71년에는 1호선을 공사를 수주를 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깊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과거에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로 여기서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 움직였던 시즌도 있었고 그 이외에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때는 전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관련된 정치 테마주도 엮여서 강한 시세를 줬던 종목입니다. 강한 시세를 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강한 시세를 줬다가 눌림을 줄 때 우리가 눌림을 주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3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대교도 이제 건설을 했고 1호선 같은 경우에도 1971년에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1호선도 굉장히 멈출 듯 하면서 잘 굴러가고 있죠. 건재하죠, 1호선. 글쎄요, 1호선은 견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글쎄 언젠가 뭐라 어떤 느낌일까요? 그 언젠가 터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1호선 정말 위험합니다.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사실 그 지하철이 네. 지금은 뭐 거의 뭐 우죽죽도 늘어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4, 5호선까지 끝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다가 5호선이 착공된다고 막 TV에서 나오고 그때부터 6, 7, 8, 9, 10 막 가는데 정신없이 지어지더라고요. 사실은 한 4, 5호선 시즌까지만 해도 엄청 오래됐다가 오, 5호선이 그렇구나. 정말 기념비적으로 착공한 이후에 그대로 무슨 뭐 요즘 뭐 경강선도 있고 뭐 온갖 선들이 다 있는데 많죠. 네. 그때 이제 지었던 1호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위험하죠. 기차도 옛날에는 뭐 옛날 쓰던 걸 또 제대로 지금까지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출근길에 특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만약에 출근하다가 지하철에 멈춰가지고 지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 역에 가면은 그걸 써준다고 하더라고. 확인서를 써줘서 지각에 이제 면피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써준다고 어머. 하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멈춘다 하면은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내가 꿀을 빨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확인서 하나 가져가시는 것도 생활의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멈추면 저도 1호선 자주 타봤는데 정말 자주 멈추거든요. 자, 1호선 타시는 분들 이런 꿀팁까지 가져가시면서 자, 오늘 1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자, 3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남북 경협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였다는 점 힌트를 모두 드렸으니까 잘 정답을 써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골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항상 유쾌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매수가 1289원, 비중 10%입니다.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지지부진합니다.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보유 기간은 상관없습니다까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1270원 정도입니다.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닥을 다져놓고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소위 조선주라든지 해양주 그런 것들 그리고 부속주, 부속품 관련된 종목들,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사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시장에 조금 소외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쉬어있는 측면도 있고, 재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올해 이제, 1분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지만은 18년도, 19년도 계속 적자를 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좀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이 되니까 가지고 좀 가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자리가 보시면 이제 그 움직이지 않았던 자리들이 좀 있는데 그 자리들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아주 오래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하고 지금 매수가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한 이번 한 7월 달까지 하면 한두 달 정도만 더 들고 가신다 생각하고 목표가 한 2,000원대 초반, 2,000원대 초반에서 1,000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 번쯤은 강한 슈팅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한 2,000원, 그리고 기간은 한 달, 길어도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일단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되겠죠. 1,050원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두 달 정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원 후반대에서 2,000원대 초반까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1,0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1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써니전자 매수가 4,211원, 비중 30%입니다. 정치주로 단타를 기대했다가 물려있어요. 추가 매수했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대표적인 또 정치 테마주이죠. 오늘 현재가는 3,690원입니다. 이분은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남은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관련된 정치인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현재 뭐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뭐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까지 살펴봐야겠지요. 근데 지금 그런까지 기다리기에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주, 특히 뭐 대선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제외하고도. 그래서 지금 뭐 정치 테마주를 이제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 정치
정치 테마주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가 사고 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이슈로 급등을 했다 이러면은 되게 좋다 이런 목적으로 좀 나와도 되지만은 아예 정치 테마주를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좋은 패를 던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고 나와야 됩니다. 뭔가 나중에 더 잘 되겠지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신념이랑 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종목은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내외의 손절을 좀 진행을 좀 하시고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만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올라와도 지금 4,000원도 되게 간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시간 투자 대비하면요.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10% 수익 내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 전장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LB 매수가 46,295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 그나마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손실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오래 보유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이 종목 PCB 업체인데 상장 이후에 좀 계속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신규 종목은 좀 피하셔라. 그건 초보들이 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다. 왜냐하면 추세가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 많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일 뿐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전고점 인근에서 일부는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통상 전고점 인근에서 많이 이제 그 못 뚫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은 매도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하고 미래가 같은 한 번은 없지만 과거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되면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바닥권이 되면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매수세를 집어넣고 자연스럽게 다시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은 그런 차트 흐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매수했던 자리는 사실 납득은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46,000원대만 요구관에서 아마 매수했을 거예요. 샀을 건데 사실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많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바닥 자꾸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산 것 같은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은 최선 이제 잡았던 바닥권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41,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이 나가시는 게 맞았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구간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좀 지지분이나 반도체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추세를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주시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튀어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단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바닥 잡았던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저가 36,000원 잡으시고 36,0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한번 쭉 보유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6,000원 잡으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2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EW 뉴 매수가 12,133원에 비중 1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되는지요? 라는 문자인데요. 올해 좀 상반기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늘 9,790원이라서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 손절 고민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뭐 손절을 하기도 그렇다고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도 사실 이런 뭐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한 그 구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조금 눌린 구간에서는 추매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단기 과열이다 그러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하락 낙폭이 오히려 과해졌을 때에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지만은 조금 반등 나오면 또 비중 축소를 하고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뉴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없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상승에다가 이제 베팅을 해야 될지 하락에다가 베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보느냐 안 기다려보느냐인데 그럼 선택지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NEW를 투자하신 이 금액 비중 10%가
NEW 여기서 시간 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쪽은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하고요. 내가 지금 이거 10% 빨리 팔아가지고 뭔가 지금 당장 사서 가야 될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옮기셔도 됩니다. 다만 그 옮기시는 종목에 뭐 기대 수익률이 20-30% 이상은 나와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NEW에서 추세가 조금 나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추세가 좀 뒤집어지려면 아마 한 9,000원 정도까지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면은 하락 추세가 될 거고요. 반대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추세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9,000원과 11,000원 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게 일단은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0원과 11,000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 가능하시면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름 힌트를 안 드려서 아직 좀 문자가 좀 부족해요. 이름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참 이름 힌트 드리기가 어렵죠. 네. 이제 앞에 두 글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3대가 불을 축적해서 소위 3대는 먹고 살 정도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네. 앞에 두 글자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많이 쓰는 컴퓨터 회사도 있죠. 여기랑 이 회사 앞에 있는 두 글자랑 점 하나만 잘 찍어 주시면은 옛날에 이제 컴퓨터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컴퓨터 회사가 나올 텐데 컴퓨터 모르시나요? 무슨 회사요? 삼부 컴퓨터를 모르시는 아 삼부 삼부 컴퓨터 옛날에 그 저기 그 박찬호 형님도 광고하고 체인지업 뭐 이랬던 이제 광고도 했고 체인지업 공을 던지면서 이제 그랬던 이제 한때는 유명했던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앞에 있는 두 글자 다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여러분들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뒤에 이제 업종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녹색 창에 찾아보면은 네. 토목과 네. 건축을 합친 글자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녹색 창에서 그렇게 나올 정도로 심플한 단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3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이 조금 문자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어주셔가지고 종목도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종목들 내 종목은 안 가고 시장은 잘 가고 내 종목은 팔고 났더니 그때서야 잘 가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종목별 장세가 시작될 때 사실 잘하시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잘 버텨주는 상태에서 종목들만 잘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제 먹을 것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정답 사연과 함께 항상 말씀드린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사연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이야기들 갖고 있으니까 많은 이제 문자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보 컴퓨터인데 잘 실수로 말했네요. 이번 주에는 한 번씩 다 실수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힌트 교통사고가 났다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3보 컴퓨터를 어떻게 하냐고 저 돌잔치 할 때 아니냐고 이런 또 댓글이 있는데 돌잔치 할 때인가요, 제가? 그렇게 옛날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이긴 옛날이죠. 이제 네. 그 박철 선수가 저기 뭐냐 다저스에 있을 시절이기도 하고 그 당시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있었는데 그 최첨단 컴퓨터라고 이제 그 샀는데 여기 조그맣게 마이크가 달려가지고 노래방 기기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요? 그걸 썼던 너무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곡만 쓰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있던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5.25인치 디스크 쓰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게 없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노래방 노래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려면 기계를 들고 가가지고 업데이트를 돈을 주고 또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없죠. 웬만하면 다 뭐 MR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추억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 그런 이제 컴퓨터 이름, 회사 이름과 아주 유사한 앞에 있는 두 글자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노래방기가 달려있다는 또 신세계의 컴퓨터네요. 이런 옛날 또 추억을 떠올리면서 컴퓨터 회사와 이름이 비슷한 앞에 두 글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 하나만 딱 옮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두 글자는 토목과 건설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또 줄임말 많이 쓰시니까 잘 줄여서 네 글자 합해서 넣어주시고 또 앞에는 뭐 3대가 불을 축적하자라는 의미 그런 의미도 함께 설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좀 행운을 담아서 문자, 정답 문자 샵 3771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문자는 72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일성건설 매수가 2,000원, 비중 20%입니다.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현재가 2,745원입니다. 이분은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일성건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평상시에는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가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 상승을 할 때든 하락을 할 때든 크게 시세를 변화 줄 때에만 거래가 좀 집중이 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건설업 자체가 지금 뭐 호황이나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나 토목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세들이 잘 나오는 건데 일단 일상건설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좋다 하는 와중에 수주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반복이 됐어요. 뭐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작년 초만 해도 뭐 5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2,700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일단은 매수가가 2,000원이면은 지금에서는 뭐 2,000원이면 되게 싼 가격이지만은 사실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원이 그냥 중간 가격입니다. 중간 가격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켜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나올 때마다 거래가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집중이 막 거래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900원대부터 3,000원대까지 거래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원 정도까지는 또 2,000원이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데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도 거기에 딱 비중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그 3,000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넘어가 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시청자님 매수가가 결코 안전한 매수가는 또 아니다라는 또 뜻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은 3,000원이면은 비중 축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예상을 뒤엎고 이제 3,000원을 뚫고 이제 넘어갔을 경우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또 3,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매물을 소화할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오히려 더 고속 구간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3,000원 이상에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비중을 좀 남겨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3,000원 비중 축소 전략 정도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0원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비중은 좀 남겨두시고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9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매수가 3,215원, 비중 35%입니다.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 또 정치 테마랑 전선 관련주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점에서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여러분들 매매가 정확하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고 시장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간 종목들은 있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니까 종목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을 생각하면서 이제 올라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안 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탈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제 허리가 부러진다. 이런 얘기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전선 관련 이제 테마하고 전에 이제 그 여러분 지금 대선 뭐 후보 1위인 그분의 이제 관련 테마주를 엮여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이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매수가가 나쁜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전에 이제 미리 좀 횡보 구간에 들어가셨던 분 1,000원대 중반 정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좀 보실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따라 들어가셨을 때,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종목 그 리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었지만은, 데이웨이테이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오늘 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양봉 형성을 확인하고, 손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매직 구간에 들어가셔서, 조금 지루하지만 잘 버티신 분들은 추세를 볼 자격이 있는데, 추세가 터진 다음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지 않으면은 이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싶으면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 손절가 2,800원 전에 이제 21선 올라오는 그 자리하고 전에 이제 강하게 상한가 찍었던 상한가 종가까지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2,800원 손절가 잡고 그 가격대가 무너지면은 손절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장이 어려운 장입니다. 시장 분명히 잘 간다고 그랬는데 내 종목 안 가고 그러니까 막 심리가 꼬이는 장이에요. 그리고 팔고 나니까 막상 팔고 가니까 다시 사면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런 장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절대 녹록한 장은 아니다. 장이 좋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은 만큼 좀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손절가 2,8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매수가 37,000원 비중 15%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이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를 요즘에 굉장히 좀 쉬고 있죠. 오늘 31,650원인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네.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너무 소외돼 있어요. 거래도 지금 2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거 손실을 다 떠나서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루에 뭐 1%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 지켜보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또 손절하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조금 기다려봐서 한 35,000원 정도,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볼 여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구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랑 이제 같은 의견인데 뭔가 이제 다른 종목을 확실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옮겨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좀 기다려보셔도 괜찮다는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스피 퀴즈 정답을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3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3부 토건입니다. 일단 그 가격부터 좌절부터 드리면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오늘 뭐 매수가도 시초가를 잡았습니다. 시초가 대비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종가까지 보고하면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시세를 준 이후에 항상 말씀드린 시세를 줬을 때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간 가격 조정도 주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준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소비중으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뭐 보면서 매매하실 때는 방송 보는 재미로 소비중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입질해 볼 수 있는 자리 때니까 가격 전략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3부 토건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는 5단 문자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분은 저희 설명을 그냥 안 들으시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린이입니다. 요즘 고가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지금도 이응, 리을, 이응 물려있는 중 이러는데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저도 퀴즈 푸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오리온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지? 일단 글쎄요. 퀴즈 풀어보세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대 쉬운 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나라는 법은 없고 남들은 돈 버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아닙니까?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들은 돈 벌고 나만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플 텐데 이런 지금 감정의 멘탈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눈 키우셔야 되니까 많이들 좀 저희 방송도 많이 보시고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 저희가 또 그런 것들 많이 안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또 많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5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정성을 또 제가 보고 채택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3부 토건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당첨이 안 되네요.
오늘은 꼭 당첨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애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당첨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당첨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당첨되신 분이 또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보면은 네. 당첨이 되셨는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저희가 고수의 픽을 안 받아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 받아보신 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받았고 싶으시는 실제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아까 보니까 노란통에서 수익 인증 계속 올려주고 계시던데 수익을 보시니까 또 받고 싶어서 안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략들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 진정성을 저는 채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보도록 할게요. 0860번님께서는 이제 4행시를 지어주셨는데 3355 부자들이 주식 관련 토론하다 보니 건강이 최고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맞죠. 건강이 최고다. 왜냐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가장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려면은 건강이 최고다. 병원비를 쓰느니 차라리 건강을 챙기는 게 낫다. 이런 이제 아주 삶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주식 관련 토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결론은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인 거겠죠? 자, 오늘 네, 해석을 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4행시까지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과 함께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방송을 하고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이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도 얻어가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세미나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상반기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박스권에서 제한된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만큼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300선에 대한 저항을 장중 내내 느끼고 있는데요. 0.4% 오르면서 3,300선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4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0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개인은 10시 반 정도에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바톤터치 나왔는데요. 현재 보시면 개인 다시 한번 매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기관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86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굉장히 관망세가 짙은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5거래일째 담아가기는 하는데 물량 계속 줄어들다가 현재는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06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이 현재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제약사들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요, 어제 KMRNA 컨소시엄을 출범시켰습니다.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이상으로 효과를 보이는 백신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오늘 25%까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사의 코로나 경구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현재도 20% 오르면서 47,5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도 mRNA 치료제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모멘텀으로 묶이면서 19%의 오름세 12,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대학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 밝혔고요. 전면 등교에 대한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주들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 관련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는 가운데 교육주들 오늘도 시세가 괜찮습니다. 캐리소프트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요. 20% 오르면서 29,650원이 오늘의 신고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13% 견조하게 오르면서 28,0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정도서 발행자로 선정됐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18% 오르면서 14,5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재료 노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 관련주들에 대한 열기는 금방 식었습니다. 그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재료가 이미 소멸됐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맥주들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 조금 유의하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덕성 이거렐재 내림세입니다. 이쪽으로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5% 빠지면서 22,9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